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4399라는 그런 네, 게임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기적의 검 후속작 4명 천하라는 게임을 할 건데요. 일단 광고 하나 보고 오시죠. 양심 게임과 패급 게임의 비교. 패급 게임은 충전을 해야 뽑기가 되지. 뽑은 것도 전부 패급. 강제로 다시 충전하게 만들지. 그게 너야 밥도 밥도 비드밥 패급 게임 밥. 진정한 양심 게임 바람의 전쟁 뇌명천하는 접속만 해도 무료 배변 뽑기 증정. 바람의 전쟁. 와. 그리고 이런 거 광고. 여기가 네가 밥 먹던 장소야. 넌 어떻고 피 먹었어? 지금 여기 오른쪽 위에 모자이크 되고 다시 4명천하 리턴즈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살짝 삐져나온 거 보이시죠?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기적의 검 광고했던 거를 다시 이런 것만 바꿔놓고 4명천하라고 속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들이 했던 광고, 기적의 검에서 썼던 광고를 그냥 4명천하로 그냥 탈바꿈하는 거야. 역시 4399 게임이고요. 4명천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일단 게임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서버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서버가 엄청 많고 다시 생기고 그러거든요. 왜냐면은 현질을 해서 랭커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많으면 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많이 만들어서 서버 랭킹 높게 착각하게 만들려고 서버가 많은 거예요. 이것도 알다시피 서버가 존나게 많아요. 뭐 서버가 2900개가 있어요. 비슷하죠 기적의 검이랑. 아무 서버나 들어가서 신나게 싸워보자! 아, 아무거나 해! 난세가 영웅을 낳고 광호의 세월만 무상하니 친정한 호고를 기다린다! 자, 광호 입장. 네. 그리고 대화를 읽다가 광호가 나를 부르는 것이 느껴져. 자동으로 대화창이 스킵되기 때문에 빨리 읽어야 돼요. 예, 안 그러면 넘어갑니다, 대화창. 뭐야 더빙. 우리가 아무리 날카로워도 위협의 마음가짐보단 못하지. 약간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UI만 봐도 자 오른쪽 아래에 뭐가 있어. 그리고 여기 밑에 캐릭터 가방, 여긴 정년, 여긴 스킬, 그 위에 채팅창, 그 위에 채팅창, 왼쪽 위에 프로필 하나 전투력, 그리고 오른쪽 위에 맵, 그리고 좌표, 오른쪽 위에 맵, 좌표, 배터리 와이파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느낌은 양산형 게임인데 지들 게임은 양산형에서 만든 흔한 양산형 게임보다 더 쓰레기 같은 게임이라는 거죠. 일단은 좋아하는 법이지. 야 게 장착을 안 했는데 자동으로 장착이 돼. 와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야 뭐야 방금 여기. 야 공중에 떠있어 이건. 에이 야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만들었네. 공중에 떠있어 나무 사이에. 에헤 이곳 소교 경치도 좋은데 피곤하면 조금 쉬다가 세. 이거 TTS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TTS입니다. 지금 나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손 안 대고 있어요. 아니 말 좀 똑바로 해. 무슨 이렇게 속삭여. 옳고 외로운 곳이 아니야. 난 언제쯤 내가 이 캐릭 게임을 조작할 수 있는 걸까? 이건 게임이 아니라 영상 아닐까? 영수 오픈. 이것도 내가 안 건드릴 수 있어. 그냥 지 혼자 움직여. 자동으로 스킵돼. 스킵됐어 또. 뭔가 한다. 또 알아서 싸우네. 나 벌써 레벨 21이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 지금까지 이 게임에 터치를 한 적이 없어요. 이게 게임이라고? 물론 이런 자동사냥 게임들을 욕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은 실제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거 틀어놓고 육성하는 그런 매니아층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게임도 있는 건데 이거는 너무 약간 기적의 검 인터페이스 가져오고 그냥 더빙도 대충하고 대충 만들고 돈 빨아먹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게임 속에서 보이니까 양산형 게임보다 더 쓰레기인 양산형 게임이야. 며칠 전 폭우가 내려서 수로가 다 막혀버렸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젊어. 차라리 내가 더빙 더 잘하겠다. 며칠 전에 다리가 다 망가져서 내가
내가 더 잘하겠다. 검은 복장을 입은 사람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저들로 문파에 돌아가 보자. 아, 속삭거리지 말고 크게 말해! 왜 이렇게 속삭속삭거려! 오, 뭐야, 뭔가 있나? 뭘 보여주고 싶은 거야? 너한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 야, 오른쪽에서 더 크게 들려. 뭐야? 밸런스를 어떻게 맞춘 거야? 또 싸워? 이다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나하고 한번 겨뤄보지 않을래? 갑자기? 아니, 대사창은 오늘은 내가 부족했던 것 같소. 근데 더빙은 나랑 한번 덤벼볼래? 이거야. 아무나 이해. 근데 아까부터 궁금한 게 더빙이랑 대사가 다른데 더빙은 왜 넣은겨? 그러니까 더빙이랑 대사가 달라. 아, 얘네 광고도 말하는 거 입이랑 실제로 말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더빙에서. 그 광고가 입 신트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이 게임 현실 반영을 잘한 거네. 아하! 와, 드디어 내가 클릭할 수 있는 게 생겼어. 드디어 이 신규 혜택 선물을 X창을 누르려면 내가 직접 눌러야 돼. 와, 드디어 클릭 두 번 했어. 빠르게 위로 슬라이드하면 탈 것을 탈 수, 여기서 수 탈이 있습니다. 수 안 보여. 드디어 내가 클릭해야 되는 게 생겼어. 아니네, 지원자 되네. 이건 자동사냥이 아니라 그냥 자동게임인데. 수련 가능. 최근 이 지역 분위기가 흉흉하니 조심하세요. 뭐야, 성시경 씨야? 조심하세요. 뭐야, 이거 되게 늦게 했는데 방금? 들어봐 얘들아. 어서오세요. 식사하실 건가요? 숙박하실 건가요? 어서오세요. 자실 건가요? 숙박하실 건가요? 내가 처음 강호에 발을 들였을 때 넌 걷지도 못하는 갓난아이였어. 갓난아기였어? 갓난아기도 아니고 이런 갓난 자식들아. 사람을 치료하고 구하는 것은 나의 본분이네. 목소리가 되게 젊은데. 난 그저 일개 약사일 뿐인데 강호에서는 모두 나를 약신이라고 부르더군. 어쩌라고요, 자랑하지 마세요. 와우. 야, 자동사냥 게임이 아니라 가끔 클릭 게임이야. 이 정도면은. 와우. 물은 건너봐야 그 깊이를 알 수 있듯이 강호의 세계도 경험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또 이동한다. 오, 이동했다, 이동했다. 이야, 맵이다. 야, 여기야 청연남교네. 이야, 웅장한 BGM. 웅장하다. 이야, 그냥 맵을 보여주는 것 뿐이야. 맵을 뭐하러 보여주냐? 어차피 모험도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자동으로 그 움직일 건데. 제3장. 뭐, 이거 뭐하러 다녀? 즐기면서 자유롭게 사는 거야. 그래. 오랫동안 할아버지 소식이 없어. 어떻게든 꼭 할아버지를 찾을 거야. 그래, 빨리 찾아야겠네. 강호의 세계는 들리는 소문처럼 매정하지 않고 의외로 인정이 많은 것 같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또 싸워? 이야, 갑자기 싸우는 거야? 왜 싸우는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일진물도 이렇게 갑자기 싸우지는 않는다. 야, 못하겠다. 야, 이건 내가 하던 게임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게임이라 할 수 없어. 많으신 분들이 재원님 4명천하라는 게임도 있어요,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해서 봤는데요. 예, 해본 게 아니라 그냥 감상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게임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쎄쎄.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